이번에는 뭐냐? 유닛 20의 프랙티스 3. 제목이 재밌네. 조류 친화적인 커피. 자, many birds winter in warmer climate. 자, 윈터가 우리 겨울이라는 의미의 명사로만 거의 알고 있잖아. 요 윈터가 동사 역할도 해. 여기선 당연히 동사야. 자라고 겨울을 보내다 정도의 의미라고 보면 돼. 자, 많은 새들은 겨울을 보냅니다. 어디에서 겨울을 보내? 더 따뜻한 기후대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그래갖고 따뜻한 기후를 찾아하고 계절에 따라서 날아다니는 새를 우리 막 철새라 그러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많은 새들은 더 따뜻한 기후대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그리고 many of which하고 나왔는데 요 which는 당연히 앞에 있는 요더 따뜻한 기후대를 얘기하는 거겠지? 자, 많은 더 따뜻한 기후대들은 happen 발생하는데 to be coffee producing countries 하니까 커피 생산국에서 주로 발생을 한대. 그러니까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보통 따뜻한 기후대에 속한대. 그리고 nest 한다는 얘기는 둥지를 튼다는 얘기지. 자, 둥지를 틉니다. 어디에 둥지를 트느냐? plantation trees planted to shade the coffee from too much direct sunlight. 자, plantation tree 하면은 plantation은 농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장에 있는 나무들의 둥지를 틉니다. 근데 어디 있는 농장의 나무냐면은 planted 심어져 있는 나무가 자기 스스로를 심을 수는 없을 테니까 심어져 있는 나무들인데 to 뭐 하기 위해서 심어져 있느냐? shade the coffee 커피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심어져 있는 농장에 있는 나무들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그러면 이 커피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데 또왜 그늘을 만들어주냐면 too much direct sunlight 하니까 너무 많은 직사광선으로부터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심어져 있는 농장 나무들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이러고서 나오고 있네. 자, 그다음에 이거 넘어가기 전에 요 many of which를 좀 바꿔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which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which가 아니라 them으로 받아진다면은 혹시 어떠한 용어가 더 추가돼야지 them으로 받아질 수 있는지 아니? 예전에 한번 요런 비슷한 문장을 해봤던 것 같은데 접속사를 하나 추가시켜주면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갖고 and라는 접속사를 넣고 many of 나오면은 그 다음엔 which가 아니라 them이 돼야 돼. 이렇게 변형돼갖고도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many of which만 알고 있으면 안돼 얘들아. many of 대명태도 나올 수 있는데 many of them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접속사 하나 끌고 나와야 된다는 거 기억하도록 하고. 자, 이러한 커피에게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서 심어져 있는 이러한 나무들, 이 똑같은 나무들이 offer 제공을 하는데 뭘 제공하느냐? Bird 새들에게 seasonal habitat 계절적인 서식지도 역시나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커피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면서 또 새들에게는 서식지의 역할도 해 줍니다. So 그래서 Bird friendly coffee, benefit coffee flavor and bird 합니다. 자, 조류 친화적인 커피는 benefit 뭐뭐에게 유익한데 커피 flavor 하니까 커피 맛에도 좋고 그리고 bird 새에게도 좋습니다. It also mean 그것은 또한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하느냐? 보증을 의미한대. 어떠한 보증을 의미하냐면 A farm use no synthetic chemical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Farm 하면 농장이니까 농장이 use no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뭘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합성 화학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농약 쳐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나무들로 그늘을 만들어줘갖고 직사광선으로부터 커피를 보호하니까 그 얘긴즉슨 그만큼 화학물질은 사용하지 않는 농장이라는
보증의 의미도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자, the cost of this certification. 자, 이러한 보증의 대가는 이제 yield보다 수확량입니다. 보통 대가라는 표현 나오면 부정적인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 알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친환경적으로 커피를 기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르는데 그 대가가 바로 뭐냐면은 수확량이래. 그럼 대가라는 거 부정적인 내용하고 연결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 수확량이 많아진다는 얘기겠어? 줄어든다는 얘기겠어? 당연히 줄어든다는 얘기가 뒤에 나오겠지. A bird friendly farm. 자, 조류 친화적인 농장은 yield, 요 yield가 아까 전에는 수확량이라는 명사로 나온 거고 이번 두 번째 동사로 나와갖고 수확하다. 자, 이러한 조류 친화적인 농장은 수확하는데 approximately 하니까 대략 one third less per year 수확합니다. 요 one third라는 것은 분수 표현이지 3분의 1 정도 덜 수확을 합니다. per year 하니까 매년. 그러니까 수확량이 3분의 1 정도 더 떨어진다. 보통 농장보다. 자, lack of such a revel, however. 자, 하지만 lack of such a revel, 이러한 라벨이 없다는 것이, 즉 조류 친환경적인 커피 농장이 아니라는 것이 does not mean,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뭘 의미하는 게 아니냐? 요 뒤에 절, 요 접속사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다. 생략되어 있어. 자, 그러면은 이러한 조류 친환경적인 농장이 아니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그렇다라고 의미하는 건 아니래. 뭘 의미하는 건 아니냐? 그 커피가 조류들에게 친화적이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품질이 더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There are other ways.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Shade coffee tree besides tree. 자, shade 하면 그늘을 제공한다고 아까 얘기했었지? 나무들에게 그늘을 제공해주는 다른 방법이 있대. Besides, 뭐뭐 외에도, 나무들 외에도. 그러니까 꼭 나무로만 커피나무에 그늘을 제공해주는 것은 아니다. 다른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저번에 한 학생이 물어봤었는데 인 에디션 2와 인 에디션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 에디션 2와 바꿨을 수 있는 게 요 비사이즈야. 그러니까 요 인 에디션 2로 바꿔놔도 상관없다. 당연히 인 에디션은 안 되고 인 에디션 2. 자, 마운틴 사이드. 산 비탈이 오퍼 제공해 주는데 비슷한 그늘 장점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꼭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제공해 줄 필요 없고 산 비탈을 깎아서 그늘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ome geographic regions 몇몇 지리적인 장소들은 feature 무엇 무엇을 특징으로 하는데 뭐를 특징으로 하느냐 natural cloud cover 여기서 커버라는 단어는 양이라는 의미라고 자연적인 구름의 양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얘기는 자연적으로 생긴 구름을 통해서 그늘을 만들어내는 농장도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자, so 그래서 올도 뭐뭐일지라도 조류 친화적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favorable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It's not conclusive quality indicator. 그것이 conclusive, 결정적인 quality, 품질의 indicator,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류 친화적인 커피라 그래갖고 결정적으로 아 이건 그러면은 조류 친화적인 라벨이 붙어 있으니까 품질이 무조건 좋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네. 지금 독해하다 보니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또는 일치하는 것으로 물어보기에 꽤 괜찮은 질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나왔을 때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답 찾을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해두도록 하자. 그 조류 친화적인 농장에서 만들어진 커피라는 라벨이 붙었다라고 그게 이 커피가 아주 대단히 훌륭하거나 그런 뭐 품질 면으로 뛰어나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야. 그거 꼭 염두에도. 자, 그러면은 중요 부분 한번 체크해서 가보도록 할게. 자, 일단 many of which 나와 있는데 요 표현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서 쓸수 있다는 것도 같이 가져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에 그리고 so라는 표현, 우리 앞에 원인 뒤에 결과 나왔을 때 so 말고 또쓸수 있는 단어들 많이 알고 있지. 그 다음에 benefit이라는 어휘 같은 거 알아두면 좋겠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that은 혹시 무슨 역할하는 that이겠어? that의 역할을 알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얘는 관계대명사 아니면 접속사로 쓰일 거 아니야. 여기서 관계대명사 쓰겠어? 접속사겠어? 뒤에 보면 farmer라는 주어 나와 있고 use라는 타동사 나와 있고 합성화물이라는 목적어도 나와 있으니까 완전한 절이 뒤에 나왔다는 것은 얘 접속사란 얘기고 그 얘기는 위치 같은 걸로 바뀌어서 나오면 문법적으로 틀린다는 얘기야. 접속사 대신 위치로 못 바꾼다.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그거 좀 참고하고. 그다음에 여기 수확량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도 빈칸처럼 할수 있을 것 같고, 렉이라는 단어도 역시나 그렇고. 그다음에 요 의미 잘 알아도 얘들아, 꼭저 라벨이 붙어 있다는 것이 조류들에게 무조건 그러니까 저 라벨이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이 조류한테 나쁘다 또는 품질이 떨어진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다음에 however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여기 besides, in addition, to와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고, 여기 또 so 나오고 있네. 그다음에 이런 것도 빈칸, 결정적인 품질의 지표는 아니다. 이렇게 두 짐은 일단 먼저 한번 나가보도록 하자.